삼성물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기소 1년 8개월 만입니다.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사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이 대표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. 동해 석유가스 분석을 담당한 액트지오의 고문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. 탐사 성공률로 20% 수치가 제시된 건 높은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각종 우려에 대해서도 답변했습니다. 의협의 총파업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. 총파업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.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셀프 초청이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이 인도 총리의 초청장을 공개했습니다. 초고가 기내식 의혹에 대해서는 4끼에 105만 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. 탈북민 단체가 이번에는 쌀 등을 넣은 페트병 500개를 북한으로 보냈습니다. 아직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.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교감 선생님을 흉기로 위협했습니다. 학교의 지적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